옛날 어느 공주님이 100년 동안이나 깊은 잠 속에 빠졌대. 잠든 공주님을 누가 깨워줄 수 있을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떤 나라의 왕과 왕비에겐 아이가 없었어요. 왕과 왕비는 예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원이 이루어져 어여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답니다. 우리 공주 참 사랑스럽죠? 하늘이 선물을 주신 거요. 왕과 왕비는 공주를 무척 소중히 여겼답니다. 공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자 아기 공주를 위한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에는 요정 할머니들도 초대됐는데 요정 할머니들은 공주에게 한 가지씩 축복을 내려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갖게 되실 거예요.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갖게 되실 거예요. 총달새보다 고운 목소리를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요정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타났어요. 나만 빼놓고 잔치를 해? 나도 선물을 주지. 공주는 15살이 되면 물레 손가락에 찔려 죽을 것이다. 왕과 왕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요정의 저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아직 선물을 주지 않은 12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아직 제가 드릴 선물이 남았군요. 공주님은 죽지 않고 100년 동안 잠을 잘 겁니다. 100년 뒤엔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 공주님을 깨워줄 거고요. 왕은 공주가 혹시 잘못될까봐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어느덧 무럭무럭 자란 공주가 15살이 됐어요. 어느 날 공주는 궁전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꼭대기 방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곳에선 한 할머니가 시르륵 시르륵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물레를 본 공주는 물레가 무척 신기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이건 물레란다. 너도 한번 해보겠니? 그런데 공주가 물레에 손을 대자 공주는 뾰족한 물레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아야! 내가 말했지! 공주는 물레에 찔려 죽게 될 거라고! 공주는 깊고 깊은 마법의 잠 속에 빠졌어요. 공주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던 왕과 왕비, 시종들, 개와 고양이까지 모두 잠이 들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궁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덤불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공주가 잠든 지 100년이 된 날, 한 왕자가 궁전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왕자는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공주의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왕자들이 잠자는 공주를 구하려다가 저 가시덤불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오. 난 무섭지 않아요. 내가 공주를 구하겠어요. 용감한 왕자는 가시덤불을 해치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가 들어서자마자 가시덤불이 저절로 열리면서 궁전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어요. 왕자는 길다란 계단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궁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개는 양탄자 위에서, 새는 창문 위에서, 요리사는 접시를 든 채, 병사는 보초를 서다 말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왕과 왕비도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죠. 이럴 수가, 정말 모두 자고 있잖아. 왕자는 공주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잠든 공주의 발그레한 뺨에 입을 맞췄어요. 공주는 드디어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났어요.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군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웃나라 왕자랍니다. 왕자와 공주가 함께 계단을 내려오자 잠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는 멍멍멍 짖고 시계는 똑딱똑딱 움직였어요. 요리사는 지글지글 요리를 하고 왕과 왕비도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궁전을 덮고 있던 가시덤불도 모두 사라져버렸답니다. 우리 공주를 깨워준 게 바로 자네로구먼.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왕자와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10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다 왕자님을 만나다니 정말 꿈같아요.